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선생님, 그 제가 딱히 진전은 없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사티를 잊고 있다가 일상에서 아 사티야지라고 마음이 들면은 그 순간에 거의 바로 즉시 짜증, 귀찮은 이런 게 올라올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사티를 할 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이것보다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해서 지금 내 마음? 마음이 어떻지? 라고 물으면서 뭐 마음을 먼저 살피는 쪽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전과 같은 뭐 그런 뭐 짜증, 불쾌 그런 거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왜 다른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 있죠? 점검해준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금방하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묻는 사태. 아니, 묻는 사태인데, 거기에 다 지혜가 들어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혜지혜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수행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수행하면 그냥 그때그때 써줄 수도 있는 게 지혜예요. 그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체크하는 게. 체크하고 점검해 주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지금 대상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바로 사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써주기 때문에 사태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뭐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뭔가 지혜가 나야 된다는 눈, 뭐야 된다는 눈, 뭐 이래요. 그 지혜는 또 따로 있고. 통찰 지혜는 또 따로 있고요. 그 입바사나지에 뭐 도화지에는 또 따로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와인 히어 또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바로 써볼 수 있는 게 점검해 주는 것, 체크해 주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를 써주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점검해주라라는 거가 그거예요. 왜냐면 그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알아차림이 좀 빡빡하고 뭔가 스무스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뭔가 그 수체구에 뭔가 이렇게 조금 막혀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수체구에 물이 막히면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뚫어뻥을 뚫는 역할이 지금 이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쑥 빠지면은 물을 뒤로 써줬으니까 그 뚫어뻥을 뚫어서 이렇게 뿌렸으니까 쑥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은 지혜를 갖다가 얻는 것은 아니고 사티를 바르게 잘 또 두도록 해는 역할. 막힘 일단은 뚫었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니까 자주자주 체크. 그래서 사회자께서는 마음가짐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백 번 해도 사람들은 다 까먹어버리니까 이게 문제. 들어는 나가지는 데를 그렇게 수백 번, 골백 번 해도 다 까먹고 안 하고 이러니까 스스로들 어렵게 하죠. 스스로 너무 쉬운 말을 갖다가 너무 스스로 어렵게 해. 그리고 이 생은 행주자 어묵 등등 어디 장소 때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태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는 거는 지혜를 써주기 때문에 이제 좀 매끄럽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근데 질문이 있어. 근데 뭐였었지 정확히? 왜 그 이전에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할 때는 뭐 짜증, 귀찮음, 지루함 이런 게 일어났는데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어떻지라고 물어주면 왜 안 일어나는가? 현상이 어떤 거였어? 짜증,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였는데? 뭐, 하기 싫다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루하다. 어제 하는 거랑 오늘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왜냐면 그거는 가식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은 또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일단은 때 좀 많이 벗겨내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건 더 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속도가 이렇게 쭉 난 상태에서 체크해 주면 더 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뜨면서부터 좀 챙김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마인드풀하고 어웨이니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 챙김이라고 많이 하죠. 것들을 마인드풀리스 또는 알아차리면 어웨이니스라고 하는데요. 그 마인드풀은 어웨이니스와 같은 그런 건지만은 어웨이니스 이전에 마인드풀이 먼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 게 힘 있는 게 어웨이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보는 쪽에 볼 때마다 사띠를 보면 그게 어웨이니스가 돼요. 볼 때마다 사띠를 두는 보는 마음에 사띠를 두는 것은 마인드풀리스고 그게에서 힘을 얻어서 증량돼서 돼서 바로 바뀌어지는 게 어웨이니스예요. 그러니까 마인드풀이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체크해주면 어웨이니스가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웨이니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차림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눈 뜰 때 한번 쫙 훑어보세요. 여기는 또. 지금 그때 잘 안 되면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서 쭉 그러면 대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쭉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있는 상태 정도면은 굳이 대상에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호시면 안 해도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수행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잃어버리면 자꾸 챙겨야 되는데, 그 챙기는 것이 이제 마인드풀리스거든요, 마인드풀. 챙긴다는 것을 자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챙기는 거 집어넣잖아. 멍하니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을 갖다 챙기니까 이제 살아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챙겨서 있으면 이제 그게 어웨이니스가 돼, 이미.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놓치면, 아, 놓쳤구나, 라고 알면 그게 싸띠여, 또. 놓쳤구나, 알면 싸띠라고. 놓쳤구나 하고 다 놔둬버리고 또, 뭐, 그냥 다 까먹어도 다른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띠가 지금 들어와서 이제 놓쳤구나라고 알면 좀 이어줘야죠. 조금 이어주란 말이야. 일단 놓쳤구나 해드려도 대상이 들어올 거요. 그럼 그 대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리고 세간의 오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좀 알아차리고 이것이 수행에 관련이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줘도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쭉 있어서 결국에 하게 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아직 그 사띠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불이 강하니까 물보다는 불이 강하니까 불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결정심을 좀 내요. 그리고 사띠를 좀 믿어야 돼. 사띠는 부처님의 보증수표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 사띠를 안 믿고 오락실이나 이쪽으로 갈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결과도 미리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꾸그러 간다고 그 정신 그대로 몰입해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싸들은 다 바닥 쳐버리지, 눈은 눈대라 부지, 막 그 매연에다가 뭐에다가 그런단 말이죠. 그럼 몸 상하지.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 낄레사 말을 들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낄레사를 좋아해. 사티는 멀리하고 낄레사를 좋아해. 죽을지 모르고. 낄레사를 좋아하는 거는 불나방 같아. 불에 뛰어드는 나방이 죽잖아요. 자, 그 또 모아의 허물이죠. 근데 사티가 이게 딱 채워지고 사티 힘이 좋으면 있는 사티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덜 그러는데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안 가지. 안 가서라도 안 가. 사태 힘보다도 이제 그때는 지혜거든요. 안 간다는 마음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그때 지혜는. 예. 그냥 생각만 해도 안 가는 쪽으로 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기 사태 갖고 자꾸 끊어지는 거 많고 뭐 하면은 다 번이가 끓여야지 뭐. 견해가 잘못돼서 계속 하고 싶은 건가요? 즐거움이다라는 잘못된 견해가 있어서 계속 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걔네도 잘못돼 있지. 걔네가 제일 뒤에 있는 거거든. 걔네가 사실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도운도에서 팔도운도 수행에서 윗바사나 지혜가 나는 게 이제 정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생각만 해줘도 다 돼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데. 굳이 싸대 할 필요 없어. 그냥 생각해줘도 탁. 생각만 해도 탁탁 바뀌어. 이전의 마음이 바로 지금의 마음으로. 뉴 앱으로. 그 어웨이니스, 그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때는 이제 빤나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지혜. 그걸로 탁탁 바뀐단 말이에요. 굳이 그때는 뭐 싸띠 이런 거 둘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이미 바르게 됐어. 그때 정사야, 그게. 바른 생각이 돼서 그래. 팔정도에서 정사야 있잖아요. 정사야가 되면 정견은 당연히 걔네도 바르게 된 거고. 정견하고 정사야가 됐는데, 뭐, 굳이 싸대도 필요 있나? 그게 지혜인데? 이게 지혜가 일할 때는 그게 지혜가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생각도 지혜요. 그 생각이 이제 정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법의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법의 주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 하는 거고. 가가 법으로서 일을 해. 참 신비하고 너무, 신기해요. 생각만 해도 탁탁탁.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번이가 막 끓여가죠. 뭐 그때는 이제 지혜가 나면은 사띠보다도 지혜가 일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결정심이 더 강하죠. 이제 안 간다는 것이 더 강해서 안 가지. 왜냐면 그 이전의 것을 다 눈탱이 밤탱이도 맞고 해서 알기 때문에. 굳이 뭐 낄레사 말을 듣고 자기 그 개발되지 않은 생각 하나 믿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게 이미 알기 때문에. 도움될 게 없다. 그렇지, 도움될 게 없는 게. 필요 없다. 이게 필요치 않다. 도움될 게 없다. 특히 이제 싸띠 두거나 수행하는데 필요 없다는 게 진짜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자꾸 하지. 자기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안 가고, 그게 게으려. 이미 알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또 맛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병폐를 미리 알기 때문에 안 가. 안 하고 뻔하거든. 끼레사의 말 들으면 파멸이거든. 끼레사의 종말이 파멸이에요. 이게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그래. 사띠가 개발시키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정견이나 정사가 되면은 물러트려. 안 돼요. 이제 못 물러.
말았기 때문에, 저 물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죽는다고 알면 안 들어가잖아. 그와 같아요. 이 불나방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입니다. 아, 근데 그냥 좀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세간에 뭐 어린이들의 마음은 순수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어리석어서 말하자면 모아성의 순수함이. 그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게임 더 좋아하고 뭐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오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게임하고 있었다. 어디 있나 찾아보면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뭐 어린이가 별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가장 순수한 거는 아란이죠. 그 반대가 어린이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모아가 더 강해요. 왜냐면 뭐 보고 배운 것이 없잖아. 뭐 3살부터 어떻게 보고 배워? 아니면 1살 때. 깐난쟁이부터 어떻게 보고 배워? 보고 배우는 거는 그래도 생각을 좀 써먹을 수 있을 때. 어린이들은 자기 생각 잘 못 써먹잖아. 그냥 뭐 물 있는데도 빠지려고 막 겨가고 막 근데 들어가고 말 안 듣고.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 기계하고 살아서 그래. 자기 끌려서 끌어간 대로 살아. 아직 모르잖아. 모르는 것이 순수해? 뭐하지? 그건 어리석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구스님 되는 것도 스무 살이죠. 스무 살이 돼야 비구스님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동자성으로 사만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국에는 스무 살이 되는 거다. 부처님께서 왜 그랬겠어? 왜냐면 사고 판단 또 싸뜨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스무 살에 비국에를 받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고하고 판단하고 세간적이라도 그런 걸 때 수행을 해야지. 너무 저기 하면은 그래요. 이제 아란들 같은 마음은 세간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해요. 번뇌가 다 소멸되어 있고. 그렇다면 세간은 뭘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번뇌. 그래요. 빨대를 바깥에 막 꽂았는데 뭐 그건 번뇌지 뭘. 여기다 꽂아서 계속 아는 마음대로 꽂아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다 꽂아가지고 아상이나 키우고 자꾸 그냥 만들어 만들고 그 만들어낸다는 것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아상. 또 지 몸을 태어나게 해요. 그 사실 압니까? 내가 왜 태어난 줄 알아? 빨대를 잘못 꽂아서 그래요.